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잘 잡는 사람들, 특히나 좀 남자 신경 쓰고 조문이나 이런 거 얻어서 잘 잡는 사람들 거를 채워봤어요. 채워봤더니 평균치가 176개예요. 하면 양식장 바지락이 176개면은 중성가를 절대 팔 수가 없어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0개에서 140개가 승패, 130개에서 150개가 중성패, 그 위로 정패 생기면은 좀 정패 빼고 풀로 버는데 거기다 정패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. 오늘 소리는 저게도 한 소리가 됐던 두 살, 세 살이가 됐던 아마 승패나 중성패까지 크기는 상당히 어렵잖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낯선 분이 두 분 오셨는데 그분은 소면 어촌계 개원이로 가입 예정자입니다. 그분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설량지 편산이라고 다 조합장인데 그 소름에서 살고 있습니다. 오늘 과조합장님들 사모님이 못 나오시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홍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젊은 분이니까 5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안 나온 분들은 대의원에서 어떠한 정치를 정해가지고 그의 철을 보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 말 홍보하게 생각하지 말고